사람 같은데. 역시 인간계는 아름다워요. 저기요!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! 유비! 도움가는 유비야! 유비? 멋진 이름이네요. 유비? 유비님! 전설의 이름? 레전드 히어로! 이것만 있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. 아주 강력하니까요. 자요. 소원? 넌 대체 뭐? 성계에서 호투리. 유비님, 꼭 이기세요. 잠깐. 자, 영웅패는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 게 좋아요. 이거? 아, 그러니까 이게 뭔데? 들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럼 서서는 갈게요. 영웅패야, 주군을 잘 모시렴. 소원 성취하세요. 뭐? 세탁비를 잃어버려? 너 또 거지한테 퍼줬지? 솔직히 말해봐. 진짜 잃어버렸어. 다음 달부터 내용돈에서 갚을게. 미안해 공손찬. 응? 아 참, 하진 사부님 아직 안 왔지? 뭐? 야 안 돼! 사부님이 아시면. 아 잠깐인데 뭐! 와쇼! 와우! 비룡 성품가! 유비! 하진 사범님! 내 말이 말 같지 않나? 무술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. 좋다. 하고 싶으면 하게 해주지. 겨루기다! 네? 좀 별로... 유비! 궁손찬! 사범 말을 거역할 셈이냐? 겁쟁이 녀석 같은 이라고. 자세 잡아. 겨루기 시작됐다. 이깟 놈이 비룡꾼의 후계자라니. 노식 사부님도 노망이 되셨지. 똑똑히 봐라. 누가 도움관의 주인인지. 그러게 왜 사범님 말을 안 들어? 나도 비룡꾼을 좋아하니까. 그럼 정식으로 사범님한테 얘기해보든가. 하지만 노시 사부님께서 우리 둘 중에 후계자를 뽑겠다 하시고 세계 일주를 떠나신 뒤로 하진 사부님이 날마다 우릴 괴롭혔잖아. 너 유비! 넌 내가 허락할 때까지 무술을 금지한다.
하지만 자신이 없어 난. 그럼 확실하게 포기하든가. 아. 소원을 들어준다고? 영웅패야, 주군의 잘못이렴? 영웅패야, 주군을 잘 모시렴. 와! 관우, 주군을 뵙습니다. 뭐야?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? 소원이요? 처음부터 다짜고짜 소원을 들어달라니. 과연 드림 배틀의 우승자가 되실 분입니다. 주군의 소원, 말씀만 하십시오. 그래? 그럼 비룡권 고수가 되게 해줘.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최고의 무술고수. 최고의 무술고수? 과연 저 역시 최강을 꿈꾸는 무인 이 한몸 주군을 위해 바치겠습니다. 야! 된 거니? 주군, 자신을 믿으십시오. 사진 사범님! 오늘부터 저도 수련을 하죠. 이게 무슨 꼴이야, 이 사기꾼아! 이제 주군의 상태를 알았습니다. 이 몸 관우는 확신한 바, 주군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. 걱정 말거라, 이야. 넌 앞으로 더 강해질 거란다.